자, 오늘 확인해 볼 이슈는 바로 이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야기.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 외국인의 시선과 기관의 시선을 하나씩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네. 중국 쪽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네. 관련된 종목들이 꿈틀꿈틀거렸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네. 오늘 좋은 내용들을 또 많이 해드리려고 나왔고 네. 제가 불과 한 3주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주제,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컨텐츠 미디어주를 좀 가지고 나왔었죠. 그쵸. 그리고 나와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그냥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이 주가가 거의 이제 저점에서 20% 가까이 이제 상승했었고 그쵸. 그다음에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5G, 네, 5G 섹터가 또 이제 정부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 이제 급하다. 정부에서도 좀 급하게 좀 움직일 수가 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이런 자율주행이든 그다음에 뭐 그런 UAM이든 그런 부분들이 하려면은 정부의 정책을 구현하려면 통신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듯이 오늘 내용은 이제 미디어 컨텐츠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대로 이제 엔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중국에 대한 이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 때문에 뭐 엔터라든지 사실은 지금 엔터주보다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네네. 뭐 특히 뭐 레몽레인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유리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엔터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엔터 쪽을 투자 관점에서 내용을 제가 속속히 파헤쳐 드릴 테니까 이걸 잘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제가 약간은 조금 반문을 좀 하고 싶고 네네. 제대로 된 시청자 여러분께 맞는 내용을 좀 교육을 하고 좀 교정을 좀 해드리려고요. 네. 뭐냐면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샀다 이런 부분들 많이 주목을 하실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기관이 샀다, 외국인이 사는 걸 따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느냐 그렇게 했다면은 누구나 여러분들 다 수익이 났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왜냐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게 완전히 장기거나 또는 완전히 당기거나 이렇게 좀 극단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 투자 성향이 이제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이 거의 이제 40% 50% 육박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외국인들은 미국인들이나 이제 뭐 유럽 쪽인데 반대로 뭐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그런 외국계 증권사로 들어왔던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우리가 아는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은 외국인이 아니다.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보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선물 플레이와 현물 플레이 같이 동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이 파느냐 매수하느냐 순매수하느냐 순매도하느냐 이런 부분 시장을 보시는 게 맞고요. 종목이나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사는 종목들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펀드 매니저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들처럼 섹터와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산다. 그럼 기관이 같이 사는지, 예, 쌍끌이 매수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엔터주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주고 있다. 예,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네. 지금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보는 수급의 상황,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어쨌든 사고 난 후에 후행적인 결과들을 또 보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시간차도 있다라는 거 네.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저희가 참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중국 쪽에서의 긍정적 이슈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엔터주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엔터주를 네. 주목했습니다. 일단 엔터주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가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왔을 때 이런 엔터 요소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실적이나 이 메리트가 긍정적이다. 네, 뭐 NFT하고 엮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메타버스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엔터에서 엮어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 앞전에 이 빈살만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사우디에 높은 층이 20대에서 30대다. 네, 20대에서 30대 그 분들이 대부분 빈살만은 좋아하고 그분들은 엔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빈살만 이제 SM을 그때 이제 이수만 회장을 이제 한번 초청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던 거고요. 일단은 엔터주에 대한 성장에 대한 수치를 좀 비유를 해보면은 지난 3년간 역대급으로 앨범 판매량이 고성장 중이다. 네. 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9월 달이죠. 네, 올해 9월 달까지 K-POP 아이돌 그룹에 대한 음반 판매량이 어느 정도냐면 5,700
81만 장입니다. 네. 예. 근데 이게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 전체 통틀어서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5,698만 장. 네. 지금 이미 9월 달에는 네, 작년 것을 상회를 했다. 네. 그 정도로 앨범 판매량에 대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슈는 역대급으로 내년 되면은 신인에 대한 그 발굴이나 신인에 대한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많이 나오고 현지화 그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일단은 이건 이제 제가 도표로 또 한번 준비한 자료를 좀 볼 건데요. 2023년에 이제 대형 기획사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SM, YG, JYP, HYBE, CJ, ENM 이렇게 나오는데 2023년을 보시면은 지금 JYP와 HYBE가 독특하게 대거 출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네, SM이나 YG마저도 근 2021년 이후로 신인 배출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분명히 뭔가 하겠다. 네, 이런 부분도 의지가 있는 반면 2023년에 이런 대형 기획사들에 대해서 적어도 한 개 그다음에 많게는 네 개의 그룹사들이 데뷔를 할 것이다. 이런 좀 예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이나 이제 중국을 넘어서 최근에는 또 이제 BTS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현지화를 좀 그룹화하는 이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기 네네. 때문에 업종에 대한 이 멀티플에 대한 상향을 좀 그 가져가 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이 각자의 플랫폼들이 다 있습니다. 팬층에 대해서 플랫폼들이 그렇죠.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PB 상품이죠. 연예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부분. 그것도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을 무시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아시아권에서 수익에 대한 부분이 구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고도화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에는, 2023년에는 각 엔터사들이 전부 다 신인 그룹을 유치하면서 새로 데뷔를 시키면서 또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 내년에 아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 화제도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중국 쪽에서의 공연 같은 것들도 또 함께 배가가 된다면 더 폭발적인 주가의 상승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엔터주들 흐름을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일단은 JYP 말씀드릴게요. JYP 엔터. JYP는 불과 지금 이틀 전만 해도 또 신고가를 형성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하이브를 또 보시면은 하이브 그다음에 JYP, SM, YG 엔터 뭐 이렇게 이제 다 네 개를 한번 다 그 차트에 그럼, 이제 네. 네,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네. 일단 JYP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형성할 정도로 주가가 상당히 탄력이 높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네 개 그룹 이게 엔터주를 이제 여러분들 좀 시청자 여러분이 좀 많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포인트는 이런 투자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신인에 대해서 이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신인이 어찌 됐든 해외에 진출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매출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지 마이너스가 될 경우가 상당히 낮다. 이런 측면에서 많이 출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이 출시할수록 확률은 상당히 높다.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죠. 뭐 네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세계에서 또 뭐 이제 BTS 같은 되면, 네, 그런 화제가 되면은 블랙핑크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은 그런 기대감이 지금 올해부터 좀 주가가 선 반영되면서 JYP는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고 네.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나 이제 이 YG 같은 경우에 아직 주가가 옆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주가가 이제 특히 YG 같은 경우에는 신인에 대한 이런 발굴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있지만 YG 같은 경우에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저가에 대한 메리트는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아, 저가 내가 만약에 엔터 좀 노려보겠다. JYP는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저가에 대한 메리트를 좀 본다 그러면 YG를 좀 선택하는 게 좋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건 이제 HYBE입니다. HYBE요. HYBE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 3.5% 상승하듯이 엔터주들 중에 오늘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JYP는 이제 주가가 위에 있지만 하이브는 이제 이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제 군입대 그 이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지났지 않나.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여러분들 뒤에 제가 하이브에 대한 내용들 또 설명드릴 겁니다. 하이브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지금 추세를 이제 거의 돌파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이브를 가장 눈여겨 보시면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에는 하이브를 최선호주로 보시는 네. 거네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BTS가 없었을 때를 좀 네. 생각을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장의 우려감이 BTS가 없었을 때 과연 이런 매출이나 이런 게 죽는 거 아니냐, 하이브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예상치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라인업이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확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뭐 르세라핌, 그다음에 이제 뉴진스 이런 그룹들에 대한 수익성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다. 네, 왜냐하면 내년에 일단은 BTS 없었을 때 외형 성장이 얼마나 이런지다. 매출액을 따져봤을 때 1조 7천억 가까이 됩니다. 매출액이.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됐냐? 2,400억 전망이 됩니다. 이 정도로 아 BTS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이제 BTS 중에 누구는 이제 군입대라고 또 뭐 정국 씨인가? 네, 그분은 네. 이제 또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또 어찌 보면 그룹화하지 않고 이제 개인으로 또 이제 나와서 이제 출시를 한다는 부분. 네, 그런 부분들 좀 라인업에 대해서 좀 확장도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BTS의 또 장점을 또 살려가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 네. 메리트 있고 내년에 일단 가장 많이 신인 그룹을 4개 이상으로 예정이 잡혀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잡혀 있고요. 일단은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네,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빌보드 200에 대한 진입에 대한 앨범 보유수를 좀 살펴볼게요. 네. BTS 19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하이브 쪽인데 5개예요. 네. 그다음에 세븐틴 4개입니다. 그다음에 ENHYPEN 3개고요. 그다음에 르세라핌 1개입니다. 총 합치면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32개죠. 32개의 앨범에 빌보드 200에 진입이 되어 있다. 네. 네, 이런 부분. 앨범에 대한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PB 상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네, BTS 전용 상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연계가 될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에 트와이스가 6개, 그다음에 있지가 3개, 스테레이키즈가 2개입니다. 총 합쳐서 11개고, SM 같은 경우에는 XO가 3개, NCT가 5개. 에스파가 1개, 뭐 슈퍼엠이 1개. 근데 YG는 빅뱅 2개, 블랙핑크가 4개. 그럼 이게 지금 봤을 때 4사 가운데 하이브가 상당히 빌보드 200에 대한 부분이 압도적이다. 맞네요.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이브의 가격 전략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네.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가격에 접근을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네, 일단은 더 확실하게 한다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17만 원대 왔을 때 오히려 좀 접근하면 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지금은 사고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16만 1천 원 이제 이하로 매수를 하시면 좋고 목표가는 일단은 넉넉하게 일단은 18만 원. 네, 18만 원 정도 잡으면 되시고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내년에 신인 그룹들이 대거 데뷔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하이브를 다시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하이브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고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버선 1위고 강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네.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